오늘 뉴스원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란 레바논 영공 우회해야 이집트 영국 자국 항공사의 권고라는 기사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확전 위험 최고조, 요르단은 착륙전 추가 연료 권고. 이란으로부터 받은 군사훈련 통지 토대로 비행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 이집트와 영국이 각각 이란과 레바논 영공을 우회할 것을 자국 항공사에 권고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군사령관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잇따라 피살되자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한 이란이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만큼 각국의 권고는 보복이 임박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란도 군사 훈련을 이유로 주변국의 자국 영공 비행을 자제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7일 현재 시간 항공 고시보를 통해 자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이란 영공을 비행하지 말 것을 자국 항공사에 권고했다. 이집트는 모든 이집트 항공사는 비행정보 구역 FIR상이라는 상공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계획은 승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집트 민간 항공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으로부터 받은 군사훈련 통지를 토대로 비행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항공부는 이란의 군사훈련은 이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오는 8일에는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란 영공에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각 이집트 국영 카에라 뉴스 TV도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이란 당국이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이란 영공 비행을 자제해줄 것을 이집트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집트 항공당국의 우회 권고는 3시간에 그쳤지만 오는 8일에도 군사훈련이 예정된 만큼 추가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항공 운항 정보를 공유한 올스그룹을 설립한 마크 지는 로이터의 이집트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이란 영공을 피하고 있지만 이번 권고는 저비용 항공사 및 전세기 운항에도 적용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란 대리 세력 지도자들이 피살된 이래 지금까지 이란 영공 우회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는 이집트가 처음이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대응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집트 항공 당국의 권고 직후 영국은 자국 항공사를 상대로 레바논 영공을 우회할 걸 권고했다. 영국은 이날 노탐을 통해 자국 항공사에 레바논 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을 비행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터 24에 따르면 현재 레바논을 오가는 영국 항공사의 정기 항공편은 전무한 상태다. 하나도 안 간다는 소리죠. 이스라엘은 지난 30일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의 고위 군사령관 푸아드 슈크루르를 사살했다. 이스라엘이 여러 명 살해했어, 이번에. 같은 달 31일에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테헤란을 방문하던 중 도중 숙소에서 피살됐다. 이란은 하니예 피살을 이스라엘의 손을 보고 군사적 보복을 천명했다. 여기에 이스라엘도 이란 공격 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일 요르단은 자국 공항에 착륙하는 전 세계 항공사들의 최소 45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추가 연료를 주의할 걸 당부했다. 다른 데로 이제 돌아가려면 그런 항공이 45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추가로 더 많이 채우라는 거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며칠 전에는 세계 각국이 레바논 테헤란에서 자국 국민들을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상업용 비행기가 있을 때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만약에 상업용 비행기들이 다 철수를 해버리면 다음에는 이제 자국의 군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기사에는 영국 이집트가 자국 항공사에서 이란 레바논 영공을 통과하지 말고 우리 우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 지역에 전운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죠.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마스 새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하나의 암살이 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나라들도
이들을 공격 목표가 됐으며 이들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경우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할 경우에 세계 3차 대전도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 지금 같은 이란하고 러시아가 친구잖아요. 그런데 또 이란의 친구들 그쪽에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서방을 지금 미국을 지금 뭐에 저기 뭐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미국 그 주둔하고 있는 거기를 갖다 공격했잖아요. 벌써 뭐 이란의 소행이라기보다 이란을 지지하는 그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미국하고 같이 동격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패거리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뉴스1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 이란 레바논 영공 우회해야 이집트 영국 자국 항공사의 권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